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분 동안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건 기법 강의는 아니에요. 기법 강의는 아닌데 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래 관련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거래는 엄청 중요하죠. 그 거래 중에서 어떤 거래가 중요하겠어요? 대량 거래가 중요합니다. 그죠? 한 번에 많이 터지는 거래가 중요하다. 한 번에 많이 터지는 거래가 왜 중요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은 거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코너 대량 거래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강의 제목만 보면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강의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법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법 강의는 아닌데 대량 거래가 중요하고 대량 거래에 있어서 오해를 또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원초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가지고 온 강의입니다. 본문 볼까요? 자, 대량 거래는 뭐죠? 주식 매매에서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결정됩니다. 그죠? 자, 누군가는 만 원에 팔아. 근데 누군가는 9천 원에 사. 거래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파는 사람도 9,500원에 팔아서 양보해야 되고 500원. 사는 사람도 500원 올려서 9,500원에 사겠다 해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됩니다. 주식 매매에서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결정됩니다. 1원도 틀리면 안 돼요. 반드시 합치가 돼야 됩니다. 합치. 거래가 일어났다는 건 똑같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과 똑같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네, 거래가 안 됩니다. 대량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같은 가격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같은 가격. 같은 가격? 네, 같은 가격입니다. 자, 주가가 이제 만 원에서 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만 원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만 원에서 파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만 100원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만 100원에서 파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죠? 어쨌든 같은 가격끼리 맞물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는 반드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그죠? 네, 매수자만 있어서 거래가 되지 않아요. 파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돼요? 매도자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팔아요? 거래는 반드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매수와 매도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수만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매도만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거래라는 게 발생했다면 매수와 매도가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량 거래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자, 대량 거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량을 사고 팔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판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누가 웃을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훗날 이제 주가가 떨어졌으면 그 가격에서 판 사람이 웃을 것이고, 훗날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그 가격에서 산 사람이 웃을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대량 거래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시점으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런앤런에서도 그런 기술적 분석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이따가 알려드린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 매매에서 기술적 분석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술적 분석은 100% 심리 분석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없다면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매매를 컴퓨터가 한다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그렇죠. 정말이죠. 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지지선, 저항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패턴 이런 것에서 기반을 하는데, 지지선이 생기는 원리는 네, 본전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저항선 원리는 손실 봤다가 네, 매도하고자 하는 이런 원리들, 상승 추세는 추세선을 그렸을 때 이 하방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원리. 기술적 분석은 어쨌든 심리를 분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 분석에서 대량 거래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기술적 분석은 결국은 심리니까. 왜? 자, 대량 거래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사고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 있는 심리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대량 거래를 이용하는 매매가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캔들과 대량 거래 분석인데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주가 보시면 좀 평온해요. 주가가 이제 약간 슬슬슬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재미는 되게 없어요. 기관 외국인도 다 팔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뚜렷하게 이제 막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아니면 거래가 많이 터지거나 이런 위치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분석할 게 크게 없어요. 사실상은.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우하향이니까 약간 우하향 추세다.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잡해질 때가 있죠. 어떨 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등하더니 갑자기 또 급락을 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렸어요. 이럴 때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치에서는 매도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죠. 매도도 많았는데 매수도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랑 매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거죠. 여기서 거래량까지 이렇게 뚫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누구의 심리일까? 이 가격에서 매도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중요할까? 매수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중요할까? 당연히 매수한 사람의 투자 심리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매도한 사람은 이미 매도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매도하고 오르면 배 아프겠지. 매도하고 떨어지면 기분은 좋겠지. 하지만 그건 그냥 기분의 문제고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럼 이 위치에서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매수했고 누군가는 매수했고 매수했고 많이 매수했을 겁니다. 이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은 타 물려서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죠. 반등할 때도 이 부분을 뚫고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죠. 항상 이제 대량 거래에는 매수와 매도가 합치될 때 결정이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 위치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차트 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큰 움직임은 없어요. 약간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대량 거래가 팍 터지거나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팍팍 나오거나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죠?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다 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죠? 주가가 탁탁탁탁 치고 올라오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려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격이 드디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다는 것은 매도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아마 차익 실현을 보고 기분 좋게 매도를 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매도한 사람들은 좀 배 아프겠죠. 여기에 매도한 사람들은 더 배 아프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도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도하고 갔으니까. 매수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수한 사람의 심리가. 여기서 매수한 사람 기분 좋죠. 여기도 기분 좋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좀 불안하겠다. 그죠? 고점 매수가 아닐까? 그럼 각각의 가격에 있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다르니까.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모두가 기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없이 쭉쭉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좀 꺾인다? 그럼 여기에 매수했던 엄청난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물립니다. 아, 이거 잘못 매수했나? 조금만 올라가면 본전 매도 해야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물대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 뭐예요?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락하게 되면 그때 매수한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에요. 자, 거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앞서 다 설명은 드렸는데 주가는 매수가 많으면 상승, 매도가 많으면 하락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기술적 분석은 향후 매수자와 매도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그죠? 이걸 예측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매수자가 더 많을 것 같으면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매도자가 더 많을 것 같으면 매도를 하셔야 되죠. 미래에. 다만 모든 거래는 매수량과 매도량이 합치돼야 결정이 된다. 오늘 말씀드린 강의의 주제는 결국 이거예요. 모든 거래는 매수량과 매도량이 합치돼야 결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해는 이거죠. 장대양봉은 매수자가 많다? 언뜻 보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많았기 때문에 장대양봉이 나온 겁니다. 1,000개의 거래량이 있으면 1,000개의 매도와 1,000개의 매수가 있었다는 거니까 하나라도 틀릴 수 없어요. 장대음봉은 매도자가 많다? 어떻게 보면 언뜻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한 번 더 본 건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평소 거래량은 1, 200만 주인데 저 장대 음봉 보이시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때가 9월 8일이었는데 거래량이 1692만 주가 터졌습니다. 평소 거래량은 10배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해졌죠.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이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을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인데 평소 거래량이 60에서 80만 주인데 8월 24일 날 거래량 112만 주, 거의 10배 정도 터집니다. 이때부터 여기에서 매매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누가 중요하다? 매도자가 매수자가? 매수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싹 물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다 이익인 겁니다. 네. 이게 대량 거래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거죠. 여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인데요.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주가 조정이 컸음에도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했는데 여기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 하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거래는 매수와 매도의 합치로 결정되지만 언제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심화 버전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모든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합치돼야 결정되는 거다. 일방적인 매수와 일방적인 매도는 없다. 근데 중요하게 분석할 것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쨌든 현재 그 종목을 매수한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거다. 매도한 사람의 심리는 필요 없다. 팔고 떠났으니까 매수한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래는 매수와 매도의 합치로 결정되는 건 맞는데요. 언제나 매수호가가 매도호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에 거래된 종목은 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죠. 9,900원에 사겠다는 사람, 9,800원에 사겠다는 사람, 9,700원에 사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파는 것도 만 100원에 팔겠다는 사람, 만 200원, 만 500원, 만 1,000원, 그죠? 위로 쭉, 아래로 쭉. 이게 뭐예요? 매도호가, 매수호가예요.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와 소극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요거를 하셔야 그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심층적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볼게요. 원익 IPS인데 지금 자, 이 종목이 현재가가 얼마냐면 38,650원이에요. 여기가 38,650원. 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가로 바로 살려면 38,650원에 사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다면 팔려면 38,600원에 바로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요걸 보시면 만약에 이 종목을 현재가로 산다면 요 가격에 사야 돼요. 38,650원. 그죠? 판다면 38,600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나는 현재가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그러면 이런 데다가 매도를 걸어둘 수 있죠. 반대로 나는 현재가보다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이런 데다가 매수를 걸어둘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현재가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고 현재가로 파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 매수, 적극 매도 수급입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건 소극 매도. 가격 안 오면 안 팔어. 소극적이죠, 매도가. 여기는 소극 매수. 여기까지 안 떨어지면 안 사. 그렇죠? 소극 매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걸려 있는 호가나 여기에 걸려 있는 호가는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사거나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격까지 올라오면 팔지 뭐.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지 뭐. 이런 소극적인 매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가로 바로 탁 사거나 바로 파는 건 적극적이죠. 와, 이거 현재가로 그냥 사버려. 현재가로 팔아버려. 이건 적극 매매예요. 근데 주가를 움직이는 건 적극 매매예요? 소극 매매예요? 적극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로 사거나 현재가로 파는 수급이 중요하지. 여기에 걸려있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동반된 장대양봉과 장대음봉 분석으로 적극 매수와 적극 매도의 수급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따 캔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은 적극 수급이고 이는 향후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급 수급은 중요하지 않다. 적극 수급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원익 IPS인데 이거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일봉인데 일봉상 음봉, 양봉, 장대양봉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장대양봉이 나올까? 이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 있는 매도가들을 현재가로 막 잡아먹으면서 매수로 끌어올려야 이런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걸 밑에다가 매수가를 많이 걸어뒀다고 이런 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장대양봉이 나온다는 건 현재가로 매수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현재가로 매수한다는 건 뭐죠? 적극 수급, 그죠? 적극 수급의 매수입니다. 여기 있는 물량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해줘야 장대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현재가로 많이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현재가로 사도 좋다고 판단할 만큼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장대양봉이 나올 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은 캔들은 뭐가 만든다고요? 적극 수급이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시면 이렇죠. 네, 일봉상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면 이렇게 매도 많이 걸어둔다고 뭐 급락이 나와요? 아무 상관없죠. 현재가로 매도를 눌러서 이 호가들을 다 찍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장대 음봉이 네,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식을 싸게 팔고 싶어요? 다 비싸게 팔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재가로 막 때리면 팔잖아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장대 음봉에서는 투자 심리가 안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거 매수하기 싫은데 매수가 됐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냥 밑에 여기다 매수 걸어놨는데 딱 보니까 사져 있어. 그럼 불안합니다. 어? 내가 한참 매수 밑에 걸었는데 왜 사져 있지? 근데 왜 사져 있지라고 하는 순간 주가는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여기다 걸어놨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가가 밀릴 때 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자마자 물린 거죠.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사자마자 물렸어. 투자 심리가 어때요? 아이씨 이거 반등하면 팔아야겠다. 이래서 수급이 안 좋아집니다. 이런 심리 관계를 이해를 하셔서 이걸 이제 일봉이든 주봉이든 적용을 시키셔야 원활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적극 매매 수급이다라는 겁니다. 네, 소극 매매 수급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확신이 적거나 네, 수급 규모가 약한 경향이 있고요. 거래되지 않은 호가로서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매도 호가가 막 엄청 많았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수 호가가 엄청 많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페이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에는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주가의 변동폭이 컸지만 거래가 적은 경우에는 적극 매매층의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폭, 그러니까 급등이나 급락은 했는데 거래가 적으면 이건 이제 적극 매매층의 가담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급등과 급락이 있을 때 반드시 거래가 많이 동반이 돼야 그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가의 등락이 크다고 해도 거래가 적으면 자금 매수에 의해서 끌어올렸으면 이건 적극 매수가 확 들어왔다? 이건 단순히 그냥 거래가 없는 종목일 뿐인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장대봉과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날은 보통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는 장대봉과 대량 거래가 나오면 더 주목을 하셔야 돼요. 호재가 없는데도 누가 현재가로 이 종목을 막 샀다? 그것은 뭔가 시장에 안 알려진 호재가 있거나 뭔가 큰 손이 들어왔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약간 심화 강의였다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런앤런 강의가 1년을 훨씬 더 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제 기초 강의에 머무르진 않아요. 조금 더 심화적인 강의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해하기 어려운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니어 분들이 차례대로 보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강의 20분 동안 진행됐지만 50분짜리 풀버전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도 모두 50분짜리 풀버전 강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공부하실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게 제가 구비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공부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셨다가 이제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과 그리고 종목 그리고 강의, 저희 모든 강의 내용들, 런앤런의 풀강의 내용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자료 많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의지만 가시고 공부하시면 제가 양질의 교육 자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